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요, 한 5년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 리뉴얼 버전입니다. 순행, 공랭, 어떤 걸 가는 게 좋을까요? 순행과 공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에 대한 영상이에요. 이전에 분명 올려드렸지만 너무 오래돼서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지금 와서는 어쩔 수 없이 순행을 선택해야 되는 CPU들이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4700K, 13700K, 뭐 7950X 혹은 14900K 이런 것들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K 버전 아니면 공랭 가도 되나요? 하실 텐데 아니요. i7, i9은 싹 다 순행 가셔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순행을 써야 되는데 순행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한 영상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림으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 보기 편할 테니 초보자분들도 마음껏 편안하게 즐기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일단 공랭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뒤에 보면은 은색 방열판, 이렇게 방열판이 있고 그 앞에는 팬이 들어가 있어요. 이 방열판은 당연히 열을 직접적으로 받는 역할을 하고, 이 팬이 바람을 빠르게 밀어주면 그 바람이 열을 가지고 뒤로 빠져나가니까 자연스럽게 식혀지는 거죠. 어렵지 않죠? 우리 뜨거운 거 먹을 때 후후 불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이게 아주 단순한 공랭이고요. 순행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순행 보시면 이게 CPU에 접합되는 펌프 부분인데요, 여기 호스가 달려있죠. 하나는 차가운 물이 들어오고 한쪽으로는 여기 열을 가지고 나가는 뜨거운 물이 빠져나가는 쪽입니다. 뒤에 보면은 이렇게 라디에이터라는 게 있어요. 이 라디에이터에 뜨거운 물이 흐르게 돼 있고 앞에 있는 팬들이 불어주니까 식혀지면서 또 차가워진 물이 다시 들어가고, 요걸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게 순행입니다. 공랭은 이제 구조를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자면 보통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요 앞에 부분이 팬일 거고, 그러니까 요 부분이 팬입니다. 팬은 바람을 빨아당겼다가 뒤로 불어주는 역할을 하죠. 이게 꼭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은 바람이 멈춰있기 때문에 그 멈춰진 달궈진 바람이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대류를 통해서 뜨거운 바람 위로 올라가긴 하겠지만 식히기에는 너무 느려요. 그러니까 i3도 이거 버틸까 말까 할 정도로 제대로 못 버티니 커다란 방열판 달아도 팬을 무조건 달아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하면은 바람의 흐름이 빠르면은 성능이 좋아지겠네요 라는 게 당연히 떠오르겠죠. 그래서 팬이 풍량 풍압이 높을수록 보통 더 잘 식혀줍니다. 풍량 풍압을 표기를 해줘요. 여러분 다나와 들어가 보시면은 상품 페이지에 이런 식으로 RPM 얼마고 최대 풍량 얼마고 이런 걸 표기해주거든요. 이런 거 표기해주니까 요게 높으면 높을수록, CFM이 높을수록 뭐다? 잘 식혀준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뒤에 방열판이 크면 클수록 또 좋습니다. 크면은 발열을 많이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방열판 부분인데 이 방열판이 커지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높은 등급의 CPU를 커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잘 모르는데 매우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뭐가 매우 중요하면 이게 히트 파이프라는 겁니다. 이렇게 뾰족뾰족 나는 게 히트 파이프인데 요거 자르면은 순식간에, 여러분 궁금하면 안 쓰는 거 있을 때 한번 잘라보세요. 요거 자르면 끄트머리를, 그럼 안에 있는 게 다 증발되면서 열을 제대로 못 받거든요. 망가집니다. 바로 100도 찍어요. 이 히트 파이프가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이렇게 꺾여가 내려와서 여기에 연결돼 있거든요. 이거 여기 베이스에 바로 직접적으로 닿습니다. 여기를 지나고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여기로 도착하게 되는 거죠. 히트파이프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 히트파이프를 단순화해서 그려줄게요. 이거 U자로 이렇게 있다 쳐요. 그럼 히트파이프 밑에는 액체가 고여있습니다. 요만큼 요 액체는 아주 쉽게 기화가 됩니다. 뭐 100도에 기화가 되는 게 아니라 보통 뭐 30도, 40도 정도에도 기화가 되게 세팅돼 있어요. 아주 쉽게 기화가 되고 상온을 벗어나면 이제 기화가 쉽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점점 올라가게 돼 있겠죠. 기화되는 것들이 올라가면은 여기에 지금 빨간색 칠해놓은 방열판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방열판에다가 열을 전달해줘요. 열 전달해주고 식으면은 다시 액체가 돼서 뚝뚝 떨어지는 거죠. 뚝뚝뚝. 그럼 다시 밑에 이렇게 고이고, 이걸 계속 반복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트파이프의 숫자가 많으면은 아무래도 발열 해소하는데 유리하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히트파이프가 많은 제품이 성능이 좋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밑에 깔려있는 히트파이프가 많은 게. 근데 보통 여러분 저렴한 거 사시면은 히트파이프가 3개 아니면은 4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 싼 거 사시면. 좀 비싼 거 사면 이거 뭐 6개, 7개 달려있어요. 네, 결국 공랭은 매우 단순한 구조입니다. 이 히트파이프가 발열을 방열판에 전달하고 이 방열판이 열을 머금고 있으면은 팬이 뒤로 불어주면서 바람이 이 열을 가지고 뒤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공랭입니다. 그럼 순행은 어떤가요? 순행은 좀 다르다 그랬죠. 순행은 안에 물이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뒤에 부분이 라디에이터인데 여기에 물이 이렇게 차 있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방열핀도 있기 때문에 거기는 비어있고 조금 더 명확하게 얘기하자면은 라디에이터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물 흐르는 공간이 있거든요. 위아래로 물 차 있고 여기 외곽 또 중간 한 군데 또 중간 한 군데 또 외곽 이런 식으로 물이 흐릅니다. 여기는 물이 흐르는 공간이고 여기랑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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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물이 흐르고 얘도 이제 방열 역할하는 게 필요하니까 중간에 이렇게 쭈글쭈글한 방열판이 미세하게 촘촘한 게 박혀 있어요. 쪼글쪼글한 거. 그래서 이 쪼글쪼글한 거 한 번씩 그 찌그러져서 넣을 때 있거든요. 흠집 가 있고 그런데 여기 두꺼운 관 쪽에 흠집 가 있는 거 아니면 무시해도 됩니다. 예. 쪼글쪼글한 데는 흠집 가도 무시해도 돼요. 이게 그냥 방열판 역할밖에 안 하니까. 물 흐르는 데는 중간에 약간 두꺼운 부분이 있어요. 약간 두꺼운 부분 그쪽에 물 흐르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튼 어쨌든 액체가 여기 차 있고 이 식어진 액체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은 얘가 이제 CPU 위에 올라가거든요. CPU가 이렇게 있으면 그 위에 지금 여기 올라갑니다. 펌프거든요. 펌프가 이렇게 위에 올라가요. 요 부분이. 요 부분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자 뜨거워지겠죠. 뜨거워지면은 요게 다시 이렇게 빠져나가서 나갑니다. 이쪽으로 나가는 거고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예, 나가는 거는 여기에 또 이렇게 올라가겠죠. 올라가면은 안에 앞에 팬이 바람을 밀어주면서 라디가 다시 식혀주고 뜨거운 바람이 빠져나오고 식은 물이 또 들어오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공랭보다 순행이 방식은 비슷한 것 같죠. 히트파이프냐 아니면 그냥 이 라디에 물이냐 차이지 방식이 비슷한데 이게 좋은 이유는 일단 히트파이프는 아까 증발해가지고 나가는 기체 양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얘는 이 펌프가 막 1500rpm에서 3000rpm에 다다를 정도 빠르게 돕니다. 그래서 물이 진짜 빠르게 순환돼요. 그 물이 가득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가져갈 수 있는 연료 용량이 큰 거예요. 그 뭐 쪼매쪼매한 방울 기하대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얼마 하겠어요. 근데 얘는 정말 빠른 속도로 계속 물이 스쳐 흘러가고 그리고 훨씬 큰 라디에이터 용량이 크죠. 공랭쿨러 보통 이거 두 개 수준 될까 말까 하거든요. 그 방열판 사이즈가. 근데 얘는 지금 3열이니까 훨씬 크잖아요. 훨씬 커서 빠르게 좀 더 빠르고 많은 양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예, 그림은 저렇게 그려두고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공랭의 한계점 명확합니다. 산업용 팬 그러니까 너무 시끄러워서 못 쓸 정도로 이런 애들 있거든요. 헤어드라이기보다 더 시끄러운 애들 있어요. 만 RPM 나오고 막 6천 RPM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 다는 거 아닌 이상 200 정도가 끝입니다. 성준님 그 제가 다 나와 들어가 보니까 공랭 쿨러인데 막 270, 250 된다는 애들이 있던데요. 그거 다 개구랍니다. 믿지 마십시오. 예전에 제가 영상 한번 올려줬는데 여기에 막 TDP라고 270, 250 적은 애들 있거든요. 이렇게 작은데 220이라고 적어놨죠. 안 되죠. 이거 이걸로 i5도 못 버티죠. i5 180W밖에 안 쓰는데 이거 막 210 적어놨죠. 이거 안 됩니다. 그럼 얘네들이 왜 적어놨대?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과장간 거 아니에요? 하실 텐데 저게 저렇게 적어놓은 이유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때는 몰라도 일반적으로 쓸 때는 제대로 안 되겠지만 여러분 실험실에서 있잖아요. 아주 고르게 열을 분포하고 여기에 아주 밀접되게 쿨러 장착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스펙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여기에 뭐 쿨러 달아가지고 돌리니까 열 전도도 빠르고 밀접이 잘 돼서 그리고 이제 실험식은 계속 온도 똑같은 온도를 유지해주죠. 그러니까 잘 버티는 거고 우리는 실제로 쓰면 안 그렇잖아요. 계속 돌리다 보면은 이 주변에 공기가 뜨거워져가지고
결국은 실내온도 올라간단 말이야. 아무리 에어컨 켜놔도 그래요. 여기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공랭은 한 180에서 200 정도가 한계입니다. 그러니 i5까지는 커버가 되는데 i7은 이미 300 정도 쓰거든요. i9은 400도 쓰고요. 이런 애들은 못 버티는 거죠. 저런 애들은 그냥 무조건 수련을 가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건 믿지 마시고 공랭은 한계점에 해서 산업용이 아닌 이상 200W 정도 커버를 치고요. 순행은 3열 라디 제품의 경우 중상급부터 200W, 300W도 커버됩니다. 근데 가끔 순행 간다 그래놓고 그 2열이나 1열 사신 분 있거든. 지금 이런 작은 애들 있죠. 작은 애들은 공랭하고 별 차이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3열은 매우 크지만 이 1열 같은 거는 작잖아. 이게 어떻게 성능이 똑같이 나오겠어. 그렇겠죠. 이 뒤에 커다란 3열 이런 거 써야지 제대로 시켜주지. 2열 쓰더라도 280 써야 제대로 시켜주죠. 그러니 성능은 순행이 좋은 건 맞는데 너무 작은 순행 쓰지 마시고 360 같은 거 쓴다 쳤을 때는 순행이 확실하게 이긴다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또 태클 걸 게 있는데 내가 순행이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저렴한 순행 보고 있더라고. 자, 8만원짜리 7만원짜리 순행 가시면 안 됩니다.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싼 맛에 쓰는 TG360 보세요. 이거 풍량이 얼마입니까? 66이죠. 발키리 A360 보세요. 성능이 발키리 A360도 69인가 그럴 거예요. 좀 낮아요. 맞죠? 최대 풍량 69. 거기에다가 다크 플래시 거 깔맞춤 한다고 케이스 좋다고 이것도 많이 쓰는데 얘도 풍량이 62밖에 안 되죠. 왜 뭐라 그러냐면은 좀 좋다고 얘기하는 애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크라켄. 크라켄 78이죠. 그리고 발키리 저 A시리즈 말고 많이 쓰시는 GL시리즈요. GL시리즈 얼마입니까? 80이죠. 70대 중반을 넘어서야 제어된 성능이 나옵니다. 저 좀 저렴한 제품들 7만원, 8만원짜리 60몇밖에 안 나오는 거 쓰시면은 저거 3열 순행을 쓰더라도 2열 공랭 대장하고 별 차이 안 나게 나옵니다. 예, 그런 거 쓰지 마시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요 풍량이 75가 넘는 거 쓰세요. 어지간하면 75 넘는 거 쓰시면 꽝은 없습니다. 자, 그런 거 썼을 때는 확실하게 순행이 좋아요. 소음 때문에 안 쓴다는 분도 좀 있는데 순행에 보통 소음은 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순행 같은 경우에는 자, 이 펌프가 돌아가는데 제가 아까 RPM이 높다 그랬잖아. 이 펌프에서 진동이 생겨요. 물이 흐르면서 진동이 생깁니다. 그리고 팬도 이제 세 개 달렸으니까 팬 소음도 조금 더 커요. 특히 여기 주름이 촘촘해가지고 이거 모양도 있고 촘촘하거든요. 보통 공랭은 이렇게 방열판 일찍 썼는데 여기를 흐르면서 찢어지는 소음이 나는 경우도 좀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유체가 흐르면은 기포음이 생겨요. 뻐글뻐글뻐글 여기 작게나마 기포가 섞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소음이 더 붙기 때문에 순행이 확실히 더 시끄러워요. 공랭보다는. 가끔 이런 얘기 하시는 분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순행 있잖아요. i5에 순행 꽂으면은 팬이 천천히 도니까 조용해지는 거 아니에요? 맞는 말이긴 한데 순행치고 조용해지는 거지 어차피 펌프 소음이나 기프 소음 그 팬 열게 됐으니까 여기 나오는 소음 똑같잖아요. i5에 그냥 저소음 공랭을 다는 게 더 조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행이 그냥 거의 무조건 더 시끄럽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소음이나 성능 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또 관리 문제 때문에 순행을 안 쓰신다는 분 좀 있어. 관리는 할 게 없어요. 순행 용액 충전 같은 거 안 합니다. 순행은 완전 밀봉되어 있는 상태고 이걸 뜯는 순간 고장나요. 그러면 충전 안 하면 나중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하실 텐데 이거 순행 용액이 증발해서 못 쓸 때까지 6에서 8년 걸립니다. 네가 어떻게 알아요 하실까봐 제가 12년도부터 순행을 팔았는데 그 오버클럭 전문점으로 이거 완전 증발해서 못 쓰는데 대충 그쯤 걸리더라고요. 저도 실제로 대부분 PC 순행으로 쓰고 있어요. 6에서 8년 걸립니다. 그래서 용액 채울 필요 없고 관리할 거 없습니다. 공랭도 없어요. 둘이 그냥 관리할 게 있다 그러면은 그 방열판에 먼지가 너무 많이 끼면은 먼지는 한번 에어건으로 불어주고 그리고 이제 써멀이 2, 3년쯤 지나면 마르니까 그랬을 때 써멀 제도포 정도만 해주시지 뭐 빡센 관리 같은 거 없어요. 순행이나 공랭이나 똑같습니다. 관리하는 방법 똑같고 여러분 뭐 용액 충전할 거 없습니다. 쉽습니다. 둘 다. 가격은 그냥 공랭이 대부분 싼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굳이 언급할 필요 없고 불량을 걱정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근데 비슷하게 나요. 경험상 순행은 기본 가격이 있다 보니까 펜 같은 걸 좀 좋은 걸 쓰고 그리고 QC도 좀 더 해서 나갑니다. 다만 순행은 펌프도 들어가고 펜도 들어가고
맞죠? 그러니까 펜도 한 개도 아니고 세 개나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 구성품이 많아. 그래서 불량 확률이 어느 정도 있긴 있습니다. 다만 국내는 여러분이 싼 맛에 쓰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거 잘안 쓴단 말이야. 15만원짜리 녹차 이런 거잘안 쓴다고요. 그러다 보니 그냥 2, 3만원짜리 쓰다 보면 성형 불량이나 방열판이 찌그러져서 오는 경우, 뭐 히트파이프가 좀 어설프게 장착돼서 와가지고 제대로 열을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를 가끔 봅니다. 그래서 불량률은 따지고 보면은 공랭이나 순행이나 비슷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순행에 대해서도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요. 순행은 그러면은 AS 끝날 때까지 쭉 쓰다가 AS 끝나면 바로 버려야 되나요?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보통 순행에 AS 기간 5년 정도 됩니다. 너무 싼거 아니면 보통 5년이에요. 5년 동안은 만약에 저게 터지더라도 다 책임져줘요. 근데 5년 이후에 그러면 AS 끝났으니까 터지면 크잖아요 라고 하실 텐데, 지금부터 5, 6년 전에 판매하던 제품 뭡니까? 아마 7세대 정도쯤 되겠죠. 7세대 중고 시세 얼마예요? 완본체 한 30만 원 합니까? 근데 거기에 15만 원, 20만 원 주고 순행을 바꾸겠다고? 그냥 터지면은 운명이라 생각하고 그냥 버리는 거예요. 솔직히 PC는 5년, 6년, 길게 7년 정도면은 교체 주기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그냥 평생 같이 가는 겁니다. 순행 달아가지고 처음에 딱 구성했을 때. 그러다가 아 이제 PC 바꿀 때 됐네 하면 통째로 같이 폐기 처분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굳이 돈더 줘서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공랭이 수명이 조금 더길 수는 있는데 그것도 펜 품질에 달려 있는 거라서 5년이면 고장나는 공랭도 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명도 엄청나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아,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대체적으로 봤을 때 i7은 공랭으로 버티질 못해요. 제가 온도 체크를 일일이 해보는데 못 버팁니다. 지금 왜그 얘기냐면 지금 수냉 달았는데도 온도가 90도에 가까이 나오죠. 이게 i5 훨씬 전력 소비량이 적은 걸 한번 봅시다. 우리 매장에서 직접 팔았는 거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시면 공랭 썼는 애들 있는데 공랭 썼을 때 얼마나 합니까? 90도 나오죠. 100도 찍은 제품도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보면 수냉 썼는 애들 몇개 보일 거예요. 수냉 썼는 애들 몇개 보이는데 수냉 썼는 애들이 온도가 좀 낮아요. 대체적으로. 물론 지금 LS720이 가이드키를 안 꽂으면은 온도가 좀 높게 나오는 개념이 있어서 생각보다 공랭하고 수냉은 별 차이 없네요 라고 하실 수도 있긴 한데, 제가 여러 개 조립하면서 느낀 건데, 여기 이것도 그 LT고, 이것도 수냉이고, 이것도 수냉이고, 자, 수냉 제품도 지금 제가 찍어줄게요. 이렇게 세개 수냉인데 누가 봐도 공랭보다 온도가 착하죠. 맞죠? 그러니까 i7쯤 되면 어쩔 수 없이 수냉을 써야 된다 생각하면 될 거예요. 이런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고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공랭을 써야 돼, 순행을 써야 되나. 그리고 오늘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드렸고, 여러분 불안한 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해소해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순행이라고 무작정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순행을 써야 되는 CPU면 그냥 순행을 쓰십시오. 뭐 공랭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장점 있고 단점 있고 얘기를 해 드린 것 같고, 순행도 어떤 장점 있고 단점이 있다는 걸잘 얘기해 드린 것 같습니다. 여기서 혹시 부족한 게 있다면은 여러분 얼마든지 밑에 댓글로 물어봐 주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아, 순행의 장점 또 하나 뺀게 있는데, 순행은, 공랭은 보통 이렇게 PC가 있으면은 요 안에 이렇게 장착이 되잖아요. 그럼 뜨거운 바람이 요 안을 맴돌거든요. 밖으로 빼내주지 않는 이상. 근데 순행은 대부분 경우 상단에 이렇게 달죠. 그럼 뜨거운 바람이 바로, 뭐다? 요 펌프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일로 빠져나갑니다. 밑으로 안 내려와요. 그래서 그래픽카드 온도를 좀더 착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게 순행입니다. 고성능 그래픽카드 쓰신다면 CPU 등급이 높지 않더라도 순행을 쓰시면은 발열 해소에 좀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순행을 고성능 CPU에만 꼭 써야 된다는 그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다양하게 쓰셔도 됩니다. 문제도 적게 생기고요. 아니, 이런 거 얘기하니까 순행 광고하는 느낌인데, 아, 그건 아니고. 순행이 저렴하게 더 불편하거든요, 저 입장에서. 어차피 공유비는 똑같이 받는데. 근데 순행에 겁먹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여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또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또 초보자들 위해서 이런 거 설명해 주면 좋겠다 싶은 것도 밑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그중에 괜찮은 아이디어 뽑아서 이런 영상 제가 그림으로 편하게 볼수 있는 영상 만들어 볼게요. 자, 시작합니다. 여러분, 빠이빠이.